그 멍멍이가 바로 너야. 어머님, 우리 선우가 왜 네 얘기를 집에 안 했을 것 같니? 너랑 내가 자신이 없어서야.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세울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니? 어머님 보시기엔 제가 부족하겠지만 선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저희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.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? 네? 너 우리 선우한테 강남에서 제일 큰 병원 원장 사이소리 듣게 해줄 수 있어? 아니면 결혼 선물로 집, 차, 건물, 요트 그 정도 해주실 수 있다니 너희 부모님? 어머님 내가 선물 갖지. 그래 선우 엄마 선물이야. 그래서 넌 안 되겠어. 이 집에 들어와서 내 키에 눌려 시름시름 앓다가 네 발로 기어나가기 싫으면 지금 후딱 일어나서 네 집에 가. 왜? 나가라는데? 선우, 저 주십시오, 어머님. 뭐야?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. 야! 너 지금 우리 선우 앞길 망칠 작정이야! 선우가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순간에 서 있는데 지 아버지 앞에서 인간 낳게 사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너 뭐야? 니까 지금 이게 뭔데? 우리 선우 앞에서 나타나서 내 아들 앞길을 망쳐! 누가 선우 걸 보고 싶어서 이래! 진짜 하세요 제발. 너 남의 집 부모 자식 사이 철륜 끊어놓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니? 너희 부모님은 너 그러라고 나오셨어? 너 같은 애랑 결혼이라는 걸 하는 순간 우리 선우한테 아버지는 없어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? 너 선우 사랑한다고 했니? 지금 안 떨어져 나가면 네가 사랑하는 선우 인생 네 손으로 알뜰하게 망치는 거니까.